제가 이 펠로니 LED를 한번 박아볼 건데요. 우선은 저는 그냥 그 기존의 기성품으로 나오는 LED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박을 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이 좀 많아졌어요. 일단 이런 식으로 3파이로 이렇게 삥 둘러봤고 나중에 다 완성되면 다시 한번 또 찍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스케일아시 클럽입니다. 이 펠로니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. 이 차를 밤에도 한번 야간 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LED는 필수겠죠. 근데 이제 LED를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박아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저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박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근데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일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홀을 내서 그냥 요 LED 요 알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. 별다른 홀드나 이런 걸 끼지 않고 그냥 알 LED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여기 겉으로는 화이트고 요 안쪽에는 노란색이에요. 여기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그리고 뒤에는 이제 멀리 보냈을 때 실자처럼 이렇게 앞뒤 구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홀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발을 박아 넣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보내도 후미를 구분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이 차는 이제 머슬카답게 여기 이렇게 엔진 블럭이 본네트 위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 블루 포인트를 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 보니까 이게 다행히도 이렇게 오픈이 되는 방식이라 구멍만 내면은 선을 이렇게 빼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로 LED 빨간색으로 세 발을 박아 넣었고요. 이제 불을 한번 켜볼게요.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고 불을 한번 켜볼게요. 이 차는 그 후면에는 이 하부 LED를 박았기 때문에 바디 자체에는 이 전명 쪽에만 요 앞쪽에만 LED를 박아 넣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서 저항 작업을 해서 저항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이 좀 두꺼워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가닥 따서 쭉 와서 요 수신기 6V에다가 넣어주면은 바로 그냥 상시 전원으로 전원을 킴과 동시에 같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후면부는 여기서 이렇게 세 발 나와서 쭉 타고 와서 여기 수신기에서 분기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고 저쪽으로 보내주고요. 그래서 바디는 이렇게 뭐 나중에라도 분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잭 타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 영상에서 보면 그 335음 저항으로 하나씩 이렇게 개별로 저항을 달아서 꼽게 되면 6V 수신기에서 전원을 따도 밝기는 제대로 나오니까 밝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수신기는 여기만 이렇게 피스를 열면은 바로 여기 수신기 들어있죠. 자, 그러면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불 한번 켜볼게요. 이제 여기 그 LED에 그 알루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홀더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. 이렇게 전면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고 요 뒤에 여기 엔진 블럭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니까 밤에 야간시 주행할 때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 상에도 약간 그 오렌지로 포인트가 되어 있던데 요 가운데를 오렌지로 포인트를 줘봤는데 나름 이쁜 것 같아요. 여기는 후면부고 저기 이렇게 세 발이 나란히 들어오죠. 그러면은 뭐 멀리 보냈을 때 뭐 앞뒤 구분하는 데는 이 정도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불을 한번 꺼보고 한번 보죠. 지금 이제 조명을 꺼봤는데 지금 밝기는
엄청 잘 나와요. 여기는 이제 후면부고 이쪽은 전면인데 이렇게 실차처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비춰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구멍만 뚫어갖고 박았는데도. 그리고 저 엔진 쪽에는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약간 좀 터프한 느낌도 나서 좋은 것 같고.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5발, 이쪽에 5발, 오렌지 2발, 2발 해서 14개, 위에 거 3개, 17발이 앞에 전면부에서 켜지는 거예요. 야간 주행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아마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. 저는 뭐 언더네온이나 이런 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나중에 또 야간 주행하는 것도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